그래서 제가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무대 공포증이 살짝 있어요. 그래서 이상하게 무대에 오를 일이 생기면 뭐 연기할 때는 상관없는데요. 무대에 오를 일이 생기면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됩니다.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계시고 제가 연기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었는데 중학교 때 제가 저의 어떤 그런 낯가림이 심하고 소극적인 성격이 싫어서 애니메이션 동아리에 들어가서 마을 회관에서 코스프레를 하면서 공연을 처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전교생이 저를 쳐다보는 그 광경에 제가 매료되어서 연기자의 길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이렇게 무대에만 서면 그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. 연기를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재밌어서 시작했고 그리고 작품을 하게 되면서는 아 내가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러면서 굉장히 제가 살아있음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. 현장에서 즐겁게 촬영하려고 노력합니다. 왜냐하면 제가 즐거움을 느끼는 만큼 관객분들께도 즐거움을 선물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요. 그래서 평균적으로 영화가 러닝타임이 2시간 정도 되잖아요. 여러분들이 선택해주시는 2시간 정말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마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배우들이 받고 싶은 상이 평론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. 박열의 후미코로 평론가상을 받을 수 있어서 더 영광이고 더 기쁘게 생각합니다. 요즘 제가 난생 처음으로 연기를 한 이후로 상을 받다 보면서 주변의 많은 분들께서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봐 주시는데 사실 저는 기쁘고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처음으로 연기자라고 인정을 받는 느낌이라서 그게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인정을 받는다는 거는 또 인정 이후에 또 더 높은 단계로서의 배우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어떤 두려움이 앞서기도 하는데요. 오늘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함께 상을 받으면서 아마 선배님들께서도 이 비슷한 기분을 겪고 이 두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런데 두려움을 극복한다기보다는 왠지 두려움을 수용하시면서 계속 꾸준히 연기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. 저도 이 두려움을 받아들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충실하게 매 순간 연기하는 연기자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